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롬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 스튜디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기능이 아마 한 번쯤은 크리에이터라면 들어봤을 법한 내용인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게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유튜브에서 마련해준 유튜브 관리 시스템이에요. 한마디로 내 채널을 분석해주고 내 채널의 인사이트들을 다 정리해서 알려주는, 나보다 내 채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이런 아이인 건데요. 우선 유튜브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내 프로필 우측 상단에 있는 내 프로필을 누르시면 유튜브 스튜디오가 나오고, 또 핸드폰으로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앱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 인사이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내 채널을 분석하고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볼게요. 입장을 하게 된다면 대시보드라는 곳이 가장 먼저 뜨게 되는데요. 네, 대시보드에서는 최근 동영상에 대한 실적, 그리고 채널 분석, 그리고 크리에이터를 위한 뉴스, 내가 최근에 게시한 영상, 최근 댓글이나 아니면 구독자 수의 변동, 이런 걸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가장 무서우면서도 좀 기분이 좋고 씁쓸한 것을 같이 맛볼 수가 있는 게, 내가 동영상을 올린 후에 1시간 뒤에 이 유튜브 스튜디오 대시보드에 들어가면은 얘가 실적에 대해서 알려줘요. 평범합니다. 그전과 같은 실적입니다. 혹은 아쉽습니다. 아니면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 영상에 대해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내가 게시한 후에 이 영상의 반응이 어떤지를 1시간 후에 직접적으로 좀 마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선 이게 간단한 활용 중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한 뭐 실적이나 채널 분석 이런 쪽을 들어가면은 내 채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채널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발판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시보드에서 네, 분석 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분석 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난 7일 동안 내 채널의 조회수, 또 그리고 그에 따른 시청 시간과 구독자 증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난 28일간의 기록까지 다 분석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채널이 성장하고 있다면은 정말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내 채널이 오랫동안 주춤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좀 구독자가 감소하고 있다면은 좀 마음이 아픈 그런 기능이 되기도 하죠. 네, 28일간 노출이 얼만큼 됐는지, 그리고 순 시청자 수, 한마디로 한 명이 여러 번 눌러서 조회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본 순 시청자 수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영상을 통해서 조회수 수익이 얼만큼이 되는지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을 만한 기능인데요. 바로 이 분석 탭에서 바로 내 채널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노출이 되어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내에서 검색을 해서, 혹은 알고리즘처럼 자동적으로 채널 추천이 되어서, 혹은 어떠한 웹사이트 등에 올라가서, 또는 어떠한 웹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타고 들어온 경우, 여러 가지의 경로를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좀 구체적인 경로까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라든지 네이버 블로그, 혹은 뭐 다음 블로그,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내 컨텐츠가 이런 사이트에서 좀 더 인기가 많고 이런 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컨텐츠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죠. 또 유튜브 내에서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면은 유튜브 내 검색어는 또 어떤 게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남자 브이로그, 남자 뷰티 키워드가 가장 검색어가 높았기 때문에 저는 매번 숨겨지는 해시태그에 이렇게 같이 끼워 넣어가지고, 혹은 제목에 같이 끼워 넣어서 노출량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 채널의 실시간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인지도 함께 알려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내 채널 성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